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선봉에 둬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가인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또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완악한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기가 맘대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맘대로 번제를 드리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당신은 이제 끝이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사울왕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할 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절대로 금이나 은이나 다듬은 돌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그 번제 제단 쌓는 곳에 임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시편 119편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정의 복을 받고 승리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부와 영화의 복을 받는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오늘 축복의 말씀 새벽에 우리 이병택 장로님, 한길선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 예, 우리 강명자 사모님 몇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 축복을 선포했어요. 축복을. 이제 우리 신동환 집사님도 예,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합니다. 예, 좋은 여행입니다. 예, 우리 신동환 집사님은 참 여행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신동환 집사님 예, 부인 되시는 우리 집사님도 여행을 참 좋아해요. 여행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면 얼마나 억울한지. 하필 왜 그날 비가 올까? 예, 소풍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린 시절에 소풍 가면 김밥 세 줄에다가 사이다 한 병에다 찐 계란 하나 꼭 싸줍니다. 그리고 과자, 예, 과자 라면 땅 해가지고 예, 가서 맛있게 먹고 오라고. 그 점심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점심 전에 다 먹고 그냥 예, 친구들 먹을 때는 예, 멍하니 쳐다보고 있죠. 예,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38개국 여행을 갔다 왔죠. 올해 필리핀 갔다 왔고 예, 작년에 예, 베트남 갔다 왔고 될 수 있으면 여행을 많이 다니면요 예, 설교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올해도 예, 봄에도 우리 서장석 장로님하고 여기 필라델피아 한 30명이 예, 필리핀을 갔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세계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가 예, 클라코 공군기지입니다. 그 클라코 공군기지가 예, 이제 민간인에게 반환해 주고 거기서 나왔는데 여의도에 한 10배 됩니다. 여의도에.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안에 골프장이 두 개가 있으니까. 동시에 골프할 수 있는 장이 거길 가니까요. 두 개가 있는데 전부 골프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예, 90%가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네, 내 골프장처럼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전부 경비하고 전부 담배꽁초 주러 다니고 거기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전부 한국 사람들. 야,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클라크 공군기지 갔더니 거기 가서 놀라운 일이 뭐냐? 그걸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 제일 먼저 입찰을 해서 들어간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그 시대를 장악해요. 한국 사람이 13만 명 되는데요. 클라크 공군기지가 이제 막 민간에게 오픈할 때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거기서 교회하겠다고 낸 한옥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많고 그렇지만 내가 제일 먼저 여기다 깃발을 꼽았다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지금은 그 예, 마닐라가 지금은 공공 클라크 기지로 지금 수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됩니다. 손자 손녀들이 신척이 뻗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흔들어도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 시편 112편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적들 모든 악한 자들 의인이 그 대적의 망함을 본다고 그랬어요. 망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북한이 백기를 드는 날을 볼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러시아 중국이 도와주고 협력국가라고 할지라도 북한이 사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버렸어요. 2800개의 교회 문을 다 그야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아우지 탕궁에다 고난의 고난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끝났으니 그 땅은 여러분 기근의 땅이요. 그 땅은 불황의 땅이요. 그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복이 싸구려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예? 교회마다 복복복복 한다고 복을 설교하는 사람을 목사님을 아주 예, 비참하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요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짐승이 말라 죽어가고 물이 없어서 기근으로 불황으로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한 일이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고 그랬어요. 갈멜산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준 말씀이 예, 열왕기상 18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오라. 가까이 가면 다 모든 여호와의 단을 예.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무서운 광풍이 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아합에 속아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너희들이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축복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려야 돼요. 모든 일의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영육이 살고 그 가정과 그 백성과 그 나라가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안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라가 그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이 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일랜드에서요, 큰 메일랜드에서, 예, 메일랜드 동부 전 지역에서, 예,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제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뉴욕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 2008년 10년 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뉴욕 한복판에 큰 교회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예,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기도가 그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3일 전에는 하나름 이 분식산타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은 삼계탕을 시켜 먹고 우리 지혜는 설렁탕을 먹고 예, 저도 한 그릇 먹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어느 분이 오셔서 2024년도 10년대는 우리 김영철 목사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흥회 집회를 받았어요. 그냥 식사하다가 아 이놈들의 내 설교는 은혜가 안 된대. 그래서 자기는 설교를 하지 말고 한국에서 오는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테레비 설교를 듣고 있대. 아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설교는 은혜를 못 받는데 애들이. 김영철 목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와서 한번 예, 이걸 잘 설교를 해서 다듬어 줘가지고 내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영은 목사님 설교는 동영상은 거기서 끝나고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설교는 은혜가 안 된대 애들이 그 성도들이요. 그래서 부흥의 집회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내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짐승도 목이 타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왜 너희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불안과 기근이 왔느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요. 출애굽기 20장 예 2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를 가든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야. 제가 예, 80년도에 군생활을 했으니까 강원도 인제 예, 2전차 대대 부부에서 저 대대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1군 사령부 3군단 2전차 대대 전차 부대에서 제가 예, 광주 기갑학교를 나오고 이하산한 학교를 나오고 예, 광주 기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광주 기갑학교에서 잼3 103 보충대에서 예, 거기서 양구 인제 철현리 예, 또 춘천 홍천 강원도 전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11월 중순경인데 눈이 부슬부슬 오는데 주일날인데 그 부대에 들어갔는데 첫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도 제가 기억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첫 예배니까 찬송 힘차게 부르고 예배하는 대로 그대로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교회에 한 200명 우리 저 군인교회 200명 교인들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 달이면 예, 그 교회를 관리했던 대전 침례교회를 나오신 나인식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나인식 그 하사님이 다음 달에 제대를 하는데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 하는데 제가 부대에 첫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예, 내가 제대하면 김하사 네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죠. 저는 한 번 예배 드리고 예 바로 그 나사님이 제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제가 그 교회도 꽉 요만해요. 그 교회를 제가 맡았어. 그래서 예, 군종사병으로 예, 원래는 제가 전차병인데 군종사병으로 병과를 바꿔줬어요. 부대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 새로운 부대장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부대장이 오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저보다 더 좋아요. 신앙이. 예,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분이 부임했습니다. 한 3개월 있다가 부임했는데 저를 대대장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들은 맛있는 커피도 타주고 과자도 주고 과일도 주면서 하는 말이 김하사 예 너 다음 달서부터 첫째 주서부터 너 이제 이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새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훈련받을 때 훈련받아야 되고 보초 쓸 때 경계병 보초 서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게 군대 아니? 그런데 대대장 명령에 따라서 너는 이제 새벽기도 하라. 저는 그래서 군대에서 새벽기도 했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지금 그 양구 인제 보통 영하 20도예요. 얼마나 추운 줄 몰라요. 그래도 무슨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기도 한 예, 이 군인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열정의 역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렸던 다윗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전했어. 큰 제사장에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이 자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1,000번 번제를 드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어리고 작고 수는 많고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야, 네가 수도 구하지 않냐고, 장수하는 생명도 구하지 않냐고, 네가 원수를 대적하는, 원수를 치는 원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세상의 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참 장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 솔로몬보다도 더 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을 축복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냐거나 내떡이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할 것이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재벌 중에 재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를 알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시자입니다. 사과 한 입 먹은 그 모델 품이 바로 애플입니다. 50대 초반에 그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의 한 20조 원이 됐습니다. 재벌 중에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50대 초반에 폐암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끊었습니다. 더 살 수가 없어요. 돈은 지금 은행에 10조 원, 20조 원, 100억, 200억 달러가 다 돼가는데도 여러분, 자기 생명은 물 한 컵 제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글로벌 IT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자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여 기적의 창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끊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업에만 전심전력하다가 스티브 잡스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1955년생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69세입니다. 이 사람도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자 아닙니까?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야말로 MIT 공대를 나와가지고 그만큼 업적을 남겼지만 세계적인 이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재벌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뭐예요? 세상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무상,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다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이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가는다. 여러분,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마약의 혐의 때문에 그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참 그렇게 좋은 인물, 좋은 또 스타, 영화 배우고 드라마의 주인공까지 했던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만 인생을 마침표를 끊었어요.
시카고에 웨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웨이저. 웨이저는 하루 종일 페인트를 칠하면 100불, 200불 받는 웨이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페인트를 칠하다가 여러분 그 페인트가 고압선의 다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완전히 그 고압선이 1000불토, 2000불토, 1만불토 이상 되는 고압선이 흐르는 곳에 손이 닿기 때문에 다 얼굴이 익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얼굴이 본 얼굴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병원에서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딸이 7살짜리. 그 7살짜리 딸하고 이 웨이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페인트 칠해서 100불 벌고 200불 벌으면 그걸 가지고 아파트비도 내고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압선에 전기에 닿아가지고 생사 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이 사람이 깨어났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맨살이에요, 맨살. 그래서 아빠를 보러 7살짜리가 아빠 하고 왔는데 그 7살짜리가 아빠를 외면하고 돌아갈지 않았는데 아빠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상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또 뭐 몇 번 이렇게 수술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아빠 아빠 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니까 생명의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손을 대서 그 스타가 잘 나가던 사람이 인물도 좋았던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죠?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그야말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짧은 생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왔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짧은 생애를 산다 그랬어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 이제는 우리 앞에 서서히 과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남도 축복하면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야.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된다 그랬어요. 너희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패배주의자,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동원이 말한 것 중에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말 중에 이틀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이제는 운동권은 사라져야 한다. 누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청산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운동권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운동권에 있던 정치인들, 운동권에 있던 그 노조, 운동권에 있었던 그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을 한동원이가 말하기를 이제 운동권은 청산해야 됩니다. 야 이거 사령관이 말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별 그냥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육군 참모총장이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386 세대 운동권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야, 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아무도 이걸 해결할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대통령도 안 되고 장관도 안 되고 예, 뭐 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재벌도 안 되는데 운동권을 감히 누가 건드려요? 그런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대 초반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운동권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나라 일을 보아야지. 공부는 대충대충 해놓고 나라 일을 그냥 뭐 반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말은 위력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좌천됐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에도 좌천됐던 사람들이에요. 별별 일 없는 거 저 그냥 그 밑에서 그야말로 그냥 봉급이나 받아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인생이 반전이 됐어요. 그러므로 말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말, 예, 우리가 저도 새벽에 축복하는 말을 했고 또 낮에 설교도 축복하는 설교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초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얼마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네 생명을 지켜주시도다. 이게 시편 121편 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크게 이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제목으로 쓰임을 받을 겁니다. 금과 같이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복을 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